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에드콘 2019가 열렸습니다. 저희 다름에서는 재밌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특히 그 이번 에드코에서는 저희의 그 메인 이벤트로 이렇게 그 이벤트 행사장에 실제 저희가 아이스튜디오의 새로운 기술 AR 방송 기술을 써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 중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했습니다. 다양한 시도가 되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생방송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 또 저희가 그 부스를 이렇게 그 독특하게 꾸며봤습니다. 이 뒤는 그 원격 수업, 이 앞에는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아이스튜디오 클래스, 즉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 시대가 왔는데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하는 장치가 그동안은 스튜디오에서 편집 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던 시대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저희 다름에서는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강의 장치 라고 이름을 하는 제품을 가지고 왜 강의를 그 스마트 장치로 하는 기술이 없었는가, 그럼 다름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 스마트 장치로 됐는가를 이번 에드콘 그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다름 부스와 현장 교실과 저희 부스에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그 진행했던 이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의 메인 이벤트 장관님이와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했던 공간에 다름의 장비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그 현장 강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을 그 수업에 몰입감 있게 듣게 하고 같은 비디오가 녹화, 방송이 되는 의미입니다. 스마트 강의라는 것은 이 장치를, 스마트 강의 장치를 썼을 때 교실에서 하는 강의가 현장의 교실에 있는 학생에게도 더 몰입감이 발생하고 또 그 현장 밖에 있는 학생도 같은 것을 보게 된다. 또 그 비디오는 녹화돼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름의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강의 장치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이 하나의 패키지로 2시간이면 어디든지 설치가 돼서 학교에 있는 방송국이든 빈 공간에 이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즉시 교육 없이 강의가 된다 하는 것을 두 개의 장비, 조금 고가의 아이스튜디오와 조금 저렴한 M스튜디오 방송국으로 방송 및 강의 장치가 보였고 이 뒤에는 두 개의 교실, 교실 1과 교실 2인데 여기서 강의하는 장치,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수업을 듣고 물론 여기도 교실입니다. 여기서 수업을 하고 여기서 수업을 듣는 그런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림에서 만든 그 방송장치, 강의장치, 스마트 강의장치, 스마트폰에 강의를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 거기다 그냥 강의를 하는 장치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었다. 이렇게 아마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실에 오게 되면 멋진 그 영화관 같은 강의를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 그 메인 이벤트 장관님 이하 여러 전문가들 행사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입증을 해보인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실제 그 장관님께서 강의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앞에 이 장관님 얼굴이 좀 작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작지만 이제 프레젠테이션 없을 때는 이렇게 크게 보여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시원하게 그 표정도 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이런 발표를 하실 때는 이렇게 발표와 자료와 장면을 같이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보이게 해서 자료가 커지기도 장면이 커지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작은 공간 그 내에서 강의를 한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실제 그 여기 뭐 뒤에 있는 여러 가지가 보여서 겹쳐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것을 가지면 강의가 된다. 이것을 참고로 오는 사람들 보기 위해서 해준 것이고 여기서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크로마키와 조명과 카메라를 다 포함해서 데모를 했고요. 이게 아이스튜디오, 이 뒤는 엠스튜디오로 보여서 더 쉬운 거 엠스튜디오로도 보이네. 그래서 이런 아이스튜디오 교실 강의장치, 스마트 강의장치를 쓰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놀랍게도 전 세계 어디든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또 저 유럽에도 실시간 방송이 되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림의 부스에서는 스마트 방송 강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여러 회사들 또 학교에 지금 이제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는 걸 현장에 했는데 여기가 강의실 1, 여기가 강의실 2입니다. 여기 앉아서 학생들이 보고 이쪽에 학생이 보면은 그 저쪽에 앉아 있는 학생이 여기에 나오고 이쪽에 학생이 보이는 것이 여기 텔레비에 나와서 이쪽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와 또 다른 학생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강의가 양교실, 교실 이쪽이 교실 1, 이쪽이 교실 그 1이라고 하면 이쪽은 교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교실 2에 학생들이 이쪽 교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보이는 거고 선생님 강의는 여기 화면과 이쪽 화면에 보이는 그런 환경입니다. 한번 이 현장 수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 강의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녹화된 화면이고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있는 거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서 같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고 이쪽 학생들을 여기서도 여기 학생을 여기 보면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니터는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노트북에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을 찍은 거와 제가 간단히 편집을 해서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에서 강의로 사용되어지고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강의를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강의실 그 M이나 I스튜디오로 강의를 하는 거죠. 직접 강의를 하면 아까 그 장관님 있는 그 메인 이벤트 행사처럼 이 교실이 극장처럼 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몰입감이 또 아이컨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녹화 방송하는 방식으로 강의하는 장치, 이것이 저희가 전 세계에 스마트 강의 장치로 특허를 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한 것으로 이제 존 버그만도 실제 2년 전에 그 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완전 자동은 아니었고 이번에는 이제 완전 자동이 돼서 선생님이 장치를 전혀 작동하지도 않아도 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림이 보인 새로운 강의 장치는 저는 강의의 스마트 시대에 다가온 그래서 강의를 다 누구나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 강의를 핸드폰에 보고 있는데 왜 선생님 강의는 핸드폰에 나가지 않고 있을까 이것이 편집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e-learning 방식이 아닌 실제 선생님들이 직접 교실에서 이걸 강의 장치로 쓴다 이 장치가 여러분의 학교 방송실에 설치되는 순간 방송실은 24시간 학생들도 선생님도 그곳에서 이 찬란한 스마트 방송 문화에 모두가 즐기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번 에듀텍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기술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다림이 어찌 보면 전 세계 최초로 스마트 강의를 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기술들을 제시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새로운 강의 시대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